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환자와 의료진들을 섬기며 전국의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원목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은 의료 선교의 전문성을 강화해 전인치유자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세운 제중원, 이듬해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정동병원 등은 우리나라 의료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복음 전파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후 1913년까지 전국에 33개나 되는 선교병원들이 세워졌고 이들 병원은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같은 의료 선교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환우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 목회자들은 1963년 한국원목협회를 설립하고 지금껏 의료 선교 역량을 하나로 모아왔습니다. 원목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을 맞이하는 병원 목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 대회를 열고 전인 치유자로서의 병원 사역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회 설교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펼치셨다며 병원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고 큰 기쁨을 얻고 아파도 안 아프고 내일 하루만 더 사는 날이 있지만은 천년 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원목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한국원목협회 유기성 회장은 전국 2,500여 개 병원 가운데 원목이 있는 곳은 약 10%인 241곳에 불과하다며 영혼을 구원할 황금어장과 같은 병원 선교에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원목들이 환우들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 치유에 관심을 가질 때 한국교회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건강의 의미도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이 건강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 영적으로 전인치유의 그런 흐름인데 그런 면에서 원목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목협회는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협회 50년사를 편찬해 출간하고 원목들과 종교 개혁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의 사단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선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상 목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그 원목들은 1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이 원목들의 그 CP 임상 목회 교육을 전문화하고 또 전문성을 의료원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원목협회는 50주년 기념 세미나도 진행해 병원 목회의 미래, 임상 목회 교육, 한국교회의 사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기념대회는 30일까지 계속되며 마지막 날에는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새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항상 함께하셨던 예수님의 삶,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병원 사역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책무가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7년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 조일례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조일례 신임 총회장은 작은 교회들의 자립과 교단 부흥 운동을 다음 회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총회 차원의 재정 지원도 대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교단 내 분열과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임기 첫 시작을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준비하겠다며 교단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신길교회 이신욱 목사가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를 83표 차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서대전교회 이진구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교 서울 남년회가 1% 성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리교 서울 남년회 임준택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교회 성장 운동 전개하고 계신데요. 현재 감리교 서울 남년회는 교세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1%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서울 남년회 작년에 말 기준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교인 수가 약 22만 8천 명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1%가 성장한다고 하면은 약 한 2,800명 정도가 더 느는 그런 셈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1%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책을 보면 실제적인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좀 막연하게 목표를 세웠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운동이라든지 뭐 몇백만 명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구호성 정책은 될지 몰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남년회가 1%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은 실제적인 통계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고 또 1% 성장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800명의 교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금년에는 우리 서울 남년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그런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성장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서울 남년회가 통계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약 0.3%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2만 5천 명에서 22만 8천 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판단 아래 일단은 우리 서울 남년회가 1%를 성장을 목표로 하고 그 1%를 성장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뭐 10%도 성장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상징적으로 1%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누구나 어느 교회나 1%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이 1%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성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는 뭐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어느 교회나 아무리 약한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 성과라면 성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 남년회에서는 우리 남년의 이름으로 그 선교적으로 가장 합당한 그런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그리고 또 외국에도 교회를 하나 상징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약 한 45% 될 정도로 지금 교회가 많이 약한데 네. 그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을 감독이 직접 만나가지고 그 미자립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용기를 부어넣어주고 또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비결을 좀 가르쳐줘서 네.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한번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립은 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만 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면
아마 그들도 용기를 가지고 아마 교회 부흥의 큰 일들을 해낼 거라고 제가 믿고, 지금 미자리 교회 교육자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 주의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그 어떤 성장의 동력을 지금 소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왔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에만 너무 이제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질적으로 저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그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에게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사명의식을 불러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너무 그 개교의 성장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소외 계층들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사회의 그런 그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이제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또 대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교회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1% 성장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이 목사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 도취에 빠지고 어떤 자만심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작은 키의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거목도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다 어우러진 상태에서 큰 교회도 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온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내적으로는 교회 성장을 외적으로는 이 사회의 이 변화를 위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하니슬리 목사님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이 둘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 구원에도 우리가 힘을 써서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요즘 이렇게 교회 성장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오히려 뚜렷한 목표를 세운 감리교 서울 남년회의 도전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리교 서울 남년회의 1% 성장 운동이 한국교회 제도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3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파송 중인 선교사들을 초청해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선교대회를 맞아 모두가 선교 열정을 다시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김영애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무장해 복음으로 유럽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도의 베드보라 선교사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며 복음의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975년 순복음 선교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75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들은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10개 총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서울시가 책 읽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복한 작은 도서관 2호와 3호점이 잇따라 개관했습니다. 한교연과 서울시의 협력에 따라 서울 답심리 우선교회가 행복한 작은 도서관 2호점을, 신도림 새서울교회가 3호점을 만들고 29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행복한 작은 도서관 2호점 우성도서관은 30여 평 규모의 2천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3호점 길숲도서관은 60여 평 규모의 6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교연과 서울시는 한교연 회원교단 소속 100개 교회의 작은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앞선 지난 6일에는 행복한 작은 도서관 1호점이 중앙성결교회에 개관된 바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억류된 탈북꽃제비 9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개입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은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과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던 성인 탈북자 서너 명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비행기에 태워져 중국으로 추방됐으며 지난 28일 오후 평양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이들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라오스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북송 작전을 펼친 북한에 한 발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지원 단체들은 외교부가 조용한 외교만을 고집하기보다 북한의 새로운 탈북 탄압 정책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원례 발표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 14일 명성교회에서 열릴 발표회에는 전국 7개 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초청돼 목회사역의 고충과 바람을 나눌 예정입니다. 2013년을 YWCA 생명운동의 해로 선포한 한국 YWCA 연합회가 오는 30일 제2차 생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상의 생명 감수성 다지기를 주제로 진행될 포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과 다짐을 나누게 됩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검증기관의 부품 성적 위조로 신월성 1, 2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원전의 신뢰체계가 무너졌다며 총체적 안전점검과 점검 과정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5.18 역사 왜곡 시국대책회의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의회 선교연합 김영진 장로, 광주광역시 교단협의회 김유수 목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선선했는데요. 다행히 낮 기온이 조금 올라 평년 수준인 25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3도, 서울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